주려. 트리케라톱스의 뿔은 정말 멋져. 얘들아, 놀자. 얘들아, 놀자. 푸시타코사우루스,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따라쟁이. 따라쟁이. 장난꾸러기 푸시타코사우루스예요. 앵무새처럼 생긴 부리가 있어 앵무새 도마뱀으로 불려요. 안녕, 얘들아. 안녕, 마이아사우라. 오늘은 뭐하고 놀까? 공룡 이름 맞추기 어때? 내가 특징을 설명할 테니까 너희가 이름을 맞춰봐. 좋아, 공룡 이름 맞추기라면 자신 있어. 날 이기기는 힘들걸. 좋아, 그럼 시작한다. 판다단 이마 붙이기 왕 바퀴 케팔로사우루스. 달걀 닮은 빠른 공룡 누구지? 미무스, 미무스, 달리미무스. 모두들 잘 맞추는데? 이건 쉽지 않을걸. 얼굴에 뿌리 세 개 못생긴 공룡. 얼굴이 뿌리 세 개? 뿌리 세 개 트리케라톱스. 저런, 트리케라톱스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말았어요.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쓸모없는 이 뿔들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얘야, 왜 그러니? 모두들 이 뿔 때문에 나를 싫어해요. 이 뿔은 왜 있는 거죠? 뿔은 우리를 지켜준단다. 육식 공룡도 이 뿔은 무서워하잖니. 그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너의 예쁜 마음을 알게 될걸. 정말 그럴까요? 그럼. 트리케라톱스는 용기를 내어 다시 친구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어서 도망가자. 그렇게는 안 될걸.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너희들을 찍어버릴 거야. 내 친구들을 건드리지 마. 넌 뭐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우리를 막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트리케라톱스! 오늘 사냥은 안 되겠어. 그냥 가자! 세상에, 용감한 트리케라톱스가 벨로키라토르 무리를 물리쳤어요. 다신 우리 마을에 오지 마. 또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또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네 뿔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어. 난 네 뿔이 이렇게 멋진 걸 알고 있었어. 아까는 못생긴 공룡이라더니. 쉿! 너도 그랬잖아. 내가 언제? 오늘 정말 고마워. 그리고 놀려서 미안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응, 이 뿔로 너희들을 도울 수 있어서 나도 기뻐. 용감한 트리케라톱스, 앞으로도 친구들을 잘 부탁해. 얼굴의 뿌리 세 개 트리케라톱스. 귀여운 날쌤들이 휩쓸러 퍼던 앵무새를 닮은 공룡 푸시타코사우루스, 오리주둥이 공룡 마이아사우라, 날쌤 도둑 벨로키라토르. 박치기 왕 바퀴 케팔로사우루스예요.
오늘도 열심히 박치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두꺼운 머리뼈, 툭 튀어나온 이마, 박희님의 울트라 파워 박치기! 야! 우와! 솔방울비는 언제 봐도 멋져. 박희, 박치기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다. 아, 그래? 네가 솔방울비를 좋아하니까. 우와, 대단한 실력인데? 어? 안녕, 난 파쿠라고 해. 화산 폭발을 피해서 이 마을로 이사 왔어. 아, 파쿠, 만나서 반가워. 난 파케라고 해. 얘는 우리 마을 박치기 대장 파키. 역시 박치기 대장답다. 에, 뭐? 이 정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해봐. 여긴 박치기 연습하기 아주 좋은 곳이야. 저 녀석, 머리뼈가 나보다 두꺼워 보여. 슈퍼 울트라 파쿠 박치기! 빠숑! 캬! 뭐야, 저 녀석은? 우와, 파쿠 대단하다. 파키보다 더 센 것 같아. 너희한테 잘 보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래. 아까 파키는 가볍게 부딪혀본 거잖아. 어, 맞아! 사실 나도 온 힘을 다 했던 건데. 파키, 그럼 이번엔 네 진짜 실력을 보여줘. 응? 그래, 그러지 뭐. 어쩌지, 파쿠보다 못하면 파키가 실망할 텐데. 뭐야, 이게 온 힘을 다 한 거야? 파키 실망이야. 파쿠! 그러지 말고 우리 1대1 대결을 하는 게 어때?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왜? 질까 봐 겁나? 생각보다 겁쟁이잖아. 뭐라고? 겁쟁이? 그래, 좋아해. 대신 후회하지 마. 마침내 둘은 박치기 대결을 시작했어요. 야! 내 고기하고 싶으면 지금 말해! 쌀소리! 덤벼! 둘 다 이제 진짜 그만해! 무슨 소리야! 오늘 반드시 승부를 볼 거라고! 어! 위험해! 파키! 파쿠, 괜찮아? 괜찮아. 너, 날 구해준 거야? 친구가 위험할 때 구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파쿠, 나 너희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때? 우린 이미 친구야. 그렇지, 파키? 응, 파쿠, 구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매일 박치기 연습 같이 하자. 좋아. 파키 케팔로사우루스 공룡들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죠? 박치기 공룡 파키 케팔로사우루스. 식사 시간, 맛있는 음식이 왔어요. 우와! 사각사각 나뭇잎, 싫어! 아삭한 열매, 고소한 곤충. 싫어! 나뭇잎, 열매, 곤충. 싫어 배고파. 아기 공룡의 먹이 찾기. 며칠 동안 공룡 숲에 큰 비가 내렸어요. 얘들아, 어서 나와. 드디어 해가 떴어. 우리 공룡숲이 엉망이 됐어. 이걸 다 언제 치우지? 무슨
일이야? 세상에 아기 공룡이에요. 귀엽다.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어, 불쌍해라. 쾅, 쾅, 배고파. 배가 고프다고? 쾅. 저런, 우리가 먹을 걸 구해주자. 우리가? 그래, 그러지 뭐. 무섭게 생겼는데 괜찮을까? 아기 공룡아, 여기 맛있는 열매를 구해왔어. 아, 이 열매를 한번 맛보면 반해버릴걸. 왜 안 먹어? 어서 먹어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따왔는데. 에이, 고생하고 따갖고 왔구만. 먹지도 않고. 그럼 내가 구해온 곤충을 먹어볼래? 영양 듬뿍,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아, 고소해. 한 번만 먹어봐. 나처럼 골고루 먹어야지. 내가 음식을 가져왔어. 자, 사각사각 맛난 나뭇잎이야. 어때? 정말 맛있겠지? 왜 안 먹지? 우리가 가져온 열매랑 곤충도 안 먹었어. 육식 공룡에게는 육식 공룡에 맞는 먹이를 줘야지. 어? 척척 박사, 트로우돈 할아버지! 눈 위에 돌기, 뾰족한 이빨, 날카로운 발톱, 힘있는 꼬리. 이 공룡은 그 유명한... 네? 알로사우루스라고요? 틀림없어. 저 아기는 육식 공룡 알로사우루스야. 못 믿겠다면 보여주지. 정말 먹는다. 알로사우루스라면 빨리 우리 마을에서 내보내야 해. 아기 공룡이라 그리 위험하진 않을 게다. 그래, 다리까지 다쳤는데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 그러다 엄마 알로사우루스가 찾으러 오면 어쩌려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여기가 알로사우루스 숲이야? 으스스하다. 여기에 두고 이제 그만 가자. 아기 알로야, 여기 있으면 엄마가 올 거야. 너 나중에 커서 우리 잊으면 안 돼? 나는 오르니토 미무스야. 그리고 그만 그만, 이제 얼른 가자. 아기 알로야, 안녕. 착한 공룡 친구들, 아기 알로사우루스를 유리 속에 데려다주고 돌아섰어요. 아기 알로사우루스야, 무럭무럭 잘 자라렴. 수다쟁이. 안녕, 난 물고기 사냥꾼 프테라노돈이야. 하늘을 멋지게 날며 사냥하지.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슝.
슝 하늘을 날다가 물고기를 휙 낚아채는 거야. 푸테라, 수다만 떨다 사냥은 언제 할래? 자고로 사냥이라는 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야. 시끄러워 좀. 나 먼저 간다. 푸테라님 출발! 푸테라노도는 커다란 날개를 쭉 펴고 멋지게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슝슝! 나만큼 잘 날아다니는 공룡도 없을걸? 푸테라! 괜찮아? 조심해야지. 우리 날개는 얇아서 한번 찢어지면 다시 날 수 없는 거 몰라? 아, 알았어. 알았다고. 아우, 잔소리쟁이 시끄러워 죽겠네. 어허! 사냥감 발견! 멋지게 성공! 어? 저기 또 있다! 푸테라노돈이 연이어 물고기 사냥에 성공하네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물고기 사냥을 하는 공룡이 또 있어요. 무거운 발톱, 갈고리 발톱, 내 이름은 바리오닉스. 앙! 갈고리 발톱으로 먹이를 휙! 나는야 최고 사냥왕! 으악! 내 발톱! 푸테라노도는 부리주머니 가득 물고기를 담고 나무 위에 앉았어요. 어? 푸테라네? 사냥에 성공해서 좋겠다. 나는 사냥도 못하고... 배고파. 하... 이제 먹어볼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푸테라한테 한 마리만 달라면 안 주겠지? 아, 바로 그거야. 푸테라, 안녕. 어, 바리오닉스구나. 안녕. 넌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 사냥을 잘해?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없는데 말이야. 나한텐 이 긴 부리가 있으니까. 아~ 잠깐, 그러니까 넌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면서? 다들 네 칭찬을 하더라. 나도 듣고 싶어. 어? 내 칭찬을 한다고? 그럼 딱 하나만 해줄게. 너 티라노사우루스끼리 싸우는 거 본 적 없지? 난 봤어. 두 마리가 서로 입을 크게 벌리는데 입이 이따만한 거야. 맙소사. 우와, 재미있다, 불테라. 그런데 네 입도 정말 크구나. 내 입이 좀 크긴 하지. 한번 크게 벌려봐. 야! 우와, 크다. 조금만 더 크게 벌려봐. 야!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커. 아, 푸테라, 물고기 아주 잘 먹었어. 너 듣던 대로 정말 수다쟁이구나. 안녕. 바리오닉스. 내 물고기. 불쌍한 우리 푸테라노돈, 배가 고파서 어쩌지요? 구독! 구독!